밥 먹으러 갈까 우리? 네. 그럼 강원도 출신인 매니저 오빠한테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어? 지금은 저희 매니저 오빠가 아닌데 저희가 엄청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 정상적인 톤 나왔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 촬영 중인데. 덕이 덕이. 초롱 언니예요. 지금 우리 강원도 왔거든요. 근데 강원도 출신 오빠가 맛집 맛있는 음식 뭐가 유명한지 얘기 좀 해줘요. 강원 순두부가 유명하지. 어 순두부. 아 순두부. 주문 중 뭐가 유명합니까? 유명지는. 수산시장 유명한데. 어? 어. 되게. 헐. 헐. 나 되게 진짜 좋아하는데. 거기 수산시장에 되게 파는데. 어? 거기 항상 차림 해가지고 상다리 부러지게 먹고 와요.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구감자. 좋은 시간 보내요. 네. 네. 어, 역시 강원도 출신이라 술술 나오네. 진짜. 그러면은 시간 나면 대게도 먹어요. 나는 진짜 해산물을 잘. 안 먹어요? 먹어서. 진짜 저 해산물만 먹어요. 완전 해산물 넣어. 난 해산물은 먹었자 연어. 어머어머. 샐러드. 나는 고기랑 닭고기도 좋지만 해산물이 제일 좋아. 어 맞아. 화이. 해산물 좋아. 해산물 좋아. 새우 같은 거. 네. 아우 배고프다. 진짜 너무 배고프다. 그렇지만 내가 널 위해 준비한 음식이 있어. 자 도착했습니다. 우와. 바로 이곳이. 여기구나. 맛집. 와, 딱 봐도 맛집 같다, 진짜. 느낌 괜찮지? 네.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배를 채우러 가볼까요? 오케이, 적셔, 적셔. 짠! 근데 엄청 오래된 맛집 같은 그치? 느낌? 얼마나 됐어요? 여기가 한 35년? 30년 어머. 넘은 맛집이래. 그래서 딱 봐도 아~ 내공이 느껴지지 않아? 약간 그 맛집 느낌. 그치? 이런 데가 진짜 우와. 맛있어. 와, 배고파! 빨리 먹자. 맛있겠다. 아. 막국수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얘는 주문 뭘로 하실 아, 저는 그러면 회 비빔 막국수. 저도요. 그거랑 수육 소자 하나랑요. 찐만두 하나랑. 수육 하나랑 비빔 두 개. 네. 언니가 오늘 지갑. 포카. 우리 미션이 있어요. 우리 밥값 내기. 이게 토롱하영 결과입니다. 초카. 어, 롱카. 아까 감독님 카드 나한테 있었던 거. 아, 그걸로 몰래 이렇게 살짝. 어, 없는데? 어, 롱 언니 카드. 저 안 드렸죠? 양한테 줬나 봐. 진짜 없는데? 감독님 진짜 거짓말 아니고 없어요? 잠깐만. 갑자기 짠내 투어 돼. 나한테 있나? 우리 폴라로이드? 없는데 나? 언니 가방에도 없어요? 하영아. 언니. 설거지할 준비. 감독님 대신 카메라 들 준비해요. 회사 법인카드죠, 법인카드. 어머! 어머! 언니, 언니 잘 찾아봐요. 있을 거야. 짜잔! 언니, 언니 장난치는 거죠? 아, 진심으로. 마지막으로 카드 쓴 게 언제였죠? 들어와서 머리띠 샀지. 표 끊고 들어가서 머리띠. 아니야 머리띠 사고 들어와서. 어, 그러면 거기가 마지막인데? 우리 지금 카드가 내가 양한테 준 거 아니겠지? 떨어졌나? 얘기했어요 차랑 이런 데 좀 봐달라고.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어 뭐야? 진짜 양 줬어. 제가요? 와요 언니. 귀여워. 아 귀여워. 야 나 너무 뭐해 니네 긁는 거야?
왜 이러고 있어? 카메라를 안 해, 친구들에. 귀여워. 잘 반겨주는구나. 얘네 너무 귀엽다, 여기 긁어. 아, 그래서 감독님 평정심을 잃지 않으신 거구나. 나 같으면 난리 아, 났어, 진짜. 훌쩍훌쩍 뛰고 막.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메밀인 것 같다. 사진 찍어야지. 언니 찍은 거 보내줘. 이 원래 수육의 맛은, 아, 배고프시죠? 수육의 맛은 고기도 고기지만 이 옆에 나온 이 무말랭이 요게 이 집의 근데? 맛을 좌지우지한다고요. 원래 그 식당 가서 김치를 먹어버려. 그럼요. 그 집 김치를 먹어봐야 돼. 어디서 본 것만 해. 6시 내 고향에서 많이 엄청 먹는데? 우와! 천왕이다. 아, 감독님 이거 3명 가위바위보. 절대 못 먹어. 언니 잘 먹어요? 못 먹어. 그니까요. 이건 재미죠. 안 넣으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가위바위보! 예! 나 오늘 좀 안 풀리나 봐. 아, 이거 진짜 청양고추. 한 입만 싹. 어때요? 어이고추인데? 아, 이거, 아, 나 먹이려고 이거. 몇 년을 알았는데, 표정이. 아, 매운데, 여기까지 나. 와, 대박. 아니 엄청 매운데? 안 돼, 맛있게 매워, 거짓말. 언니! 저도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아, 진짜로. 아니, 감독님 장난해, 한번 아니, 아. 그렇지. 아, 이건 매워가지고. 아. 아. 아, 근데 하야 진짜. 알겠어요. 날 믿어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딱 진짜 맛있게 매콤한. 그치? 이게 매운 고추야? 어떻게 아세요? 아, 진짜요? 그럼 한 번 더. 안 내어진 거 가위바위보! 아! 이거 하자는 사람 꼭 걸린다? 어, 입맛 돋았어, 나 지금. 아이, 감독님. 진짜 괜찮아요. 어. 진짜, 진짜, 완전. 어, 이건 나, 냄새 안 나. 아, 감독님! 너무 웃거리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안 매워요. 이게 더 매운 것 같아. 언니 위로 가니까 맵네. 왜 매? 나 좀 매운데요? 아래가 덜 매웠나 봐. 아, 감독님 제대로 보시네. 이게 매워지기 전에 땄나 보다. 애려 애려. 아, 나 진짜 눈물 고였어. 사이드 있는 거. 꼬다리. 감사합니다. 어, 진짜 맛있겠다. 감독님 사투리가 너무 구수해. 우리 가족들 같아. 자박하게 넣어야 돼. 어, 진짜 맛있겠다. 해냉면이어갖고. 우와. 우와. 이런 건 또 말이지. 소리를 내야 된단 말이지. 맛있어 하려나? 안 매워? 응. 아, 이거 완전 고문이, 고문이 싫다. 진짜 맛있다. 응. 생각보다 자극적이지가 않은데. 네, 엄청 많이 봐요. 저희 다이어트 할 때 먹방 보거든요. 아, 정말요? 네. 하연 씨, 한번 먹방으로 도전 한번 해보시겠어요? 완전 좋아요. 지금요? 아, 지금. 하연이 못해요, 입 짧아서. 되게 많이 먹는 척하는데 되게 조금 먹는 안 돼. 우리 저희 멤버들은
조금 먹으면 되게 안 쳐줘요. 조금이라면 어느 정도? 그냥 1인분? 1인분 먹으면 야, 너 왜 이렇게 조금 먹냐 이러고. 그 중간에 먹다 빠지면은 아 맞아요. 넌 왜 이래? 어디 아파? 이래요 진짜. 맞아, 평소답지 않게 왜 그래? 응. 약간 나은 언니랑 초롱 언니랑 뽀미 언니가 조용히 길게 먹는 스타일. 남주는 요란스럽게 빨리 끝내. 금방 끝내. 엄청 시켜놓고 별로 먹지도 않는 은지랑 둘이. 그치? 인정.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달다 달아.